정찰 가서 토스 있으면 넥서스 위에 넥서스 좀 지어주세요. 저글링 사이로 넣어서 넥 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좀 해달라면 좀 하면 되겠네. 꼭 니은 니은. 어? 자신 있음? 아, 좀 믿어보세요. 속구만 사셨나요? 붙여서 지금 말고요. 저글링 출발하고. 오케이. 오가 좋겠네요. 프로브 대기. 그래, 빨리. 오케이, 넥서스 안에다가 이 그 저글링을 넣어가지고. 아, 오늘 좀 많이 넣도록 할게요. 고고. 굿. 넥서스 is over. 라라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라. 취소. 어, 가야지. 넥서스 is over. 어, 3시도? 아니에요. 자, 3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늦었어. 이 안에 포토를 지워버리니까. 자, 이러고 나서 이제 빡클러쉬 조심해야 되죠. 빡클러쉬 케찹 성공했죠. 당연히 사이로 들어가서 요우 까려한 거 아니겠습니까. 자, 하지만 상대 종족은 상대 무서워요. 무섭고, 어, 친구는, 어, 이제, 어, 탱크를 잘 타고 있고, 건물 당해, 어, 건물을 상대에게 딱딱딱 붙여갖고 잘 짓네요. 상대 멋있습니다. 연구하면서. 자, 일본은 이제 많이 만들어주고, 이제 조금 부유하게 가져야 되겠죠. 요거는 바로 그냥 울트라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요거는 이 게임은 이미 뭐 끝났는데 뭐, 그죠? 단물 뭐 다 빠진 게임 아니겠어요? 울트라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린 메딕 전원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마린 메딕 나옴 조심. 자, 마린 메딕이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저한테 오지 않을까. 행선지가 절 향할 것 같아요.
가 아니고 1111111 요메요는 성크리 몇 개 있지? 당시? 아 심시티가 심시티가 매우 아쉽네요. 아 심시티가 아쉬워요. 심시티가 아쉽네요. 심시티가 아 이러면 울트라 하다가는 괜히 이제 역전 당해가지고 밤에 잠 못 자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울트라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일단 게임을 일단 유리한 고지로 일단 좀 올려놓겠습니다. 지금 넥서스를 깎는 의미가 없습니다. 예를 들면 한시가 뒤져버리기 때문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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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순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못 막을 것 같은 이 약간 애매함. 어? 상당히 애매합니다. 하지만 추가 마린 메딕이 도착하면은 그건 바로 올라가겠죠. 히드라 테크 일단 가면서 생각해봅시다. 아 밀렸네. 됐다. 히드라 합시다. 상을 봐가면서 또 깜짝거려야 되니까. 자 그리고 이 넥서스가 까인 이 친구는 아무래도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난 견제나 좀 할게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견제를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자 한시 까이면서 일단 좀 잘 쬐고요. 그러면서 히드라 나갔고요. 자 일단 우리 편 입구 포토 좀 해요. 자 입구 포토를 좀 해야 됩니다. 바로 제가 히드라 바로 헬프를 못 가기 때문에. 자 그리고 견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로보틱스가 지금 상당히 늦네요. 아쉬운 부분이에요. 로보틱스가 좀 빨리 해가지고 조금 약간 뒤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히드라는 속업과 발업 대구 공격 가는 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습니다. 드론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세주고요. 얼커 그리고 이제 울트라 준비하겠습니다. 결국 울트라를 하긴 할 거예요. 저는 울트라가 너무 보고 싶어요. 오오오 물량이 자 네. 자 저거는 3시당 11시가 헬프를 가면은 막히는 능력이거든요. 또 시간 잘 보고 있으니까. 자 일단 히드라 하면서 목동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빌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굿! 아 이 친구 불쌍해. 빨간색 불쌍합니다. 봐봐 이 견제나 해야지 했는데 또 까였어요. 아 불쌍하다. 또 까였어요. 또 까였어. 아유. 불쌍하다 진짜. 깜짝 놀랐다. 깜짝이야. 일꾼 타는 빌드요? 아, 일꾼 타는 빌드를 그러면 다음 판에 좀 해드릴까요? 맞아! 얘 너무 쎄. 약 빤 것 같아. 서클 요미에는 해보여.
바로 울트라. 이제부터는 저글링 울트라로 가겠습니다. 기파일러 까지 조립 컴퓨터 주문하면은 조립 돼가지고 옵니다. 예. 그 다음에 부품 새거인 거 인증하기 위해서 그 그래픽카드나 그 박스 그것도 같이 보내줍니다. 예. 잘 돼 있습니다 요새. 그래서 컴퓨터 업체들은 워낙 저 많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서비스를 최상으로 해가지고 돋보이기 위해서 되게 잘 돼가지고 와요. 자, 히드라요 두부대는 이제 그 셔틀 방어용으로 쓰고. 나초찍. 일단 이게 뭐 그렇게 뭐 많은 견제는 뭐 거의 뭐 안 하네요. 견제 거의 안 하고 물량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포토스. 물량 위주야. 아드레날린 업까지 해주고요. 그리고 옆으로 나오는 저런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란한테는 뭐 디파일러 저글링 저 울트라 최고입니다. 최고고요. 마린 메딕을 특히 쓰는 테란한테는 진짜 최고입니다. 알고도 못 막는다 해야 하나? 10부대구요. 자, 컨슘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도 울트라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되게 아까워요. 울트라를 먹어도 마나는 50밖에 안 차요. 이 파일러가 조금 앞서 가는 겁니다. 끝. 게임 셋. 빵꾸뿡. 여기도 빵꾸뿡. 끝. 하면서 삐까쭈. 와우. 잘하네요. 그죠? 저 파주 니펠 풍선 1개 팬가 고맙습니다. 두번 까인 5시 니펠 풍선 1개 2개 감사드리고